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조이오사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로 지금부터 제가 사랑하는 독특한 한국 문화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참으로 탁월한 국가입니다. 옛날 때부터 현재까지도 한국인들의 창의력이 훌륭한 것이 명백합니다. 전 한국 문화는 되게 재미있고 좋은데 특히 전통적인 양상이어야지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 제가 엄청 사랑하는 독특한 한국 문화는 바로 한국 전통 건축입니다. 네, 한옥과 한국의 성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교한 건축물을 볼 때마다 늘 매료되었어요. 구경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한국 전통 건축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생겨서 연구를 했죠. 제가 연구를 하고 나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한옥을 지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래요. 거리, 당, 물, 계절, 산, 바람의 반경 이런 것들이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다 비산 임수라는 원리가 사용되는데요. 간단한 의미로 뒤에 산, 앞에 강.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설됩니다. 제 생각은 보기만 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저는 오래전에 개인 취향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옥을 처음 봤는데요. 현대시대 드라마였고 주인공이 성구재라는 현대적인 한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그 한옥은 실제로 라쿠체라는 전통적인 게스트하우스며 북촌마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극을 통해 한국 전통 건축물들이 잘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완전 좋았어요. 저는 언젠가 한옥 스타일 건물을 소유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말고 사진, 영상 그거들도 말고 한국에 가서 고궁과 한옥 마을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죠. 한국 전통 건축물들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위대하니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 마련이죠. 정부가 그 건축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많이 했던 노력이 보입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아무리 도시화되어도 한국 전통 건축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문화유산이니까. 말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